민경욱 의원이 불법 선거하고 싸우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데요. 어저께 결정적인 거를 폭로했는데 그 팔로우 더 파티 그거하고 중국에서 개입됐다는 증거 그거하고 또 결정적인 게요. 우체국 앞에서 발견됐다는데 파쇄 투표 용지가 사전 투표 봉투와 함께 파쇄됐는데 그 중에 파쇄된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투표를 한 거, 빨간 도장이 찍힌 거, 그게 딱 나왔습니다. 예, 네, 한성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 사진을 봐주시죠. 요거 예, 지금 기표한 거잖아요. 예, 한간에 보니까요. 저게 나오면 파쇄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진 파쇄되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그, 지금 파쇄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그 해당 그 사전투표장에서 투표관리가 완전 불법이었다고 봤습니다. 불법이죠. 그건 나면 저 나무 투표지를 갖다 지금 갈았다는 거예요. 갈았다는 거니까. 아니 그냥 빈 투표지는 혹시 연습상 갈았다고 하지만 빈 투표지는 그 노을에서 말리 나오면서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그것도 이제 네. 해놨다. 그것도 매수까지 전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고 특이사항 기록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안 투표를 한 거를 갈아버린다는 그 거는 투표한 거를 갈았으니까 그. 사실 만약에 이런 투표한 것을 갈게 된다 하면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사전투표장에서는 또 투표록으로 기록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이 우체국에서 나왔다고 민경 의원이 예, 주장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걸 우체국으로 가니까. 보내니까. 그런데 네. 네. 이거는 그 지금 그 사전투표 관리가 완전히 불법이었다고. 불법이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멀쩡한 네. 투표지가 지금 갈아져가 있는 게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것은 그 딱 거기 사전투표장에 투표록하고 거기에 그 온라인 망하고 그 투표용지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나오니까 그 망을 조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조사해가지고 그 원부 본 원부하고 전부 다 대조해가지고 확인해내야 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저게 이만큼 파쇄된 걸 이만큼을 예. 민경 의원이 가지고 나왔어요. 예. 어저께 기자회견하면서 가지고 나와서 그 중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누런 봉투 안에 들어가 있게 되지. 그렇죠. 누런 봉투 파쇄된 것도 나왔고, 예. 그건 사전 투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외.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거 보시다시피 인주로 아니 그 만년필로 기표한 거, 기표 도장으로 찍은 저렇게 빨간 게 있는 게 기표 도장이 나오 이것도 예. 나왔으니까 예. 저건 나와서는 안 될 게 나와서 저것만 해도 불법 그렇죠. 선거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것만 해도 그 한 투표용지가 하나가 분실되는 갈아떼는 거니까. 분실되는 거. 하, 근데도 민경욱 의원을 오히려 저거 저 폭로한 다음에 기자회견 연 다음에 저기 뭡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몸수색도 당하고 예, 그랬어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이제 이거는 뭐가면 이건 민경욱 의원으로서 진짜 이거는 밝히고 그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예. 비판하고 그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고. 예.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을 예.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몸을 수색하고 뭐 이렇게 예. 하는 행위는 진짜 검찰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 기표된 투표용지 파쇄는 예. 이거는 뭐 이거 하나로 예. 딱 부정선거라는 게 딱 밝혀진 그렇죠. 거라고 봐도 되네요. 예. 검찰은 이걸 보고 예. 그 해당 그 사전투표장이 어딘지 확인하고 해당 선관위 자료를 전부 다 받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수사를 해도 모자라는데 이거 폭로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억압을 가하고 하면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고 헌법 위반하고 자기 그건 남용입니다. 그건 남용. 예. 야 이게 우체국에서요. 저게 한두 장도 아니고 막 이만큼 그 파쇄된 용지를 예. 가져왔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파쇄를 안 했습니다. 저 근무할 적에는 예.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봉지에 넣어가 그대로 보관했어요. 왜냐 문제가 있으면 그 다 보여줘야 되니까. 예. 그게 최고 좋은데.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파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저런 증거는 다 남겨놨다가 임기 중까지 보관하다가 나중에 다 폐지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자신이 없어서입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에서 파쇄한 건 누가 이제 우체국 직원, 전 직원은 모르겠죠. 우체국 직원은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어떤 그룹에서 조직적으로 요 우체국 같다 저 우체국 같다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군지 중앙선관위가 됐든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됐든 가서 하는데
이게 그냥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렴풋이 아는 어렴풋이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아는 우체국 직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체국 직원들은요 우리가 접수를 해보면은 신경을 안 씁니다. 아 신경. 자기들은 접수 통서만 하긴 하지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신경 쓸 여기도 없어요. 너무 통서가 많으니까 그렇게 접수하고 그대로 그 주소지로 배달해 주는 것만 신경 그렇지. 쓰기 때문에 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 투표용지를 갈고 한 사람은 우체국 직원들이 갈고 할 이유가 네. 없는데 왜 갈았는가 싶어요. 감히 저렇게 할이라고 우체국 직원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우체국 직원들 저를 시켜도 안 하죠. 저거 문제가 나죠. 되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조직적인 네. 그 요원들이 했을 텐데. 이거는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이잡듯이 잡아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민경욱 의원을 오히려 이잡듯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자가당착이죠. 한참 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야.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저는 민경 저녁에 이제 저 생방을 하는데요. 집에서 생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진짜 끝냈다. 예. 아, 잘했다.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뭐 메시지가 오는데 민경욱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휴대폰 뺏겼다. 몸수색을 당했다. 이런 건 보니까 칭찬하려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야 민경욱 의원은 선거의 후보자입니다. 네. 선거 보면 전부 다 오픈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부 다 오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또 국회의원 신문을 비판 감시를 해야 되니까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픈시키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을 현직 국회의원을 그렇게 한다. 진짜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하에 옛날 검찰 그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하여튼 우리 전문가가 보시기에 요 사진 한 장. 이거면 수사 단서입니다. 네,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걸로 불법 선거는 다 나온 거죠.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이거 네. 하나로만. 선거 관리가 네. 완전 불법 선거 관리 했다면. 예. 이건 뭐 끝난 네. 겁니다. 이걸 파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표된 용지입니다. 저거 보십시오. 빨간 게 이렇게 딱 나왔죠. 그리고 투표지가 한번 볼출되고 요, 나서. 요 빨간 게 이렇게 예. 기표 딱 나옵니다. 이건 뭐. 바로. 이 투표지가 볼출됐답니까? 네. 저기 이제. 자기가 이제 선거인 기표를 했습니다. 네. 그 투표용지는 절대 교환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그거 교환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예, 교환 불가능입니다. 예. 그런 건데 이것이 이래 나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겼는 거예요. 그 검찰도 이거를 수사 단서로 해가지고 진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겠네요. 예, 빨리 수사해야 될 사건이에요. 예. 왜냐하면 또 이거 파쇄한 사람이 도망갈 그렇지요. 수도 있고 이 민경욱 의원한테 하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만 이거를 빨리 수사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민경욱 의원은 공인이라서 도망도 못 갑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현역 국회의원인데 네, 국회의원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못. 그런 사람을 그래 한다는 것은 그 검찰의 그 자가당착입니다. 예. 네. 아유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하나로만 해도. 검찰 단서입니다. 예. 그리고 부정선거 뭐 끝난 겁니다. 예.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통합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건 움직이지를 않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검찰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래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다 받아가지고 빨리 딴 사건보다 먼저 이게 급하니까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가려줘야 되는 거죠. 네. 네. 끝났습니다. 예. 네, 이걸로 뭉쳐서 우리가 또 압박을 해야 이게 움직입니다. 압박을 해야 통합당도 움직이고 통합당 자꾸 무슨 헛소리하는데 민경욱 의원 뭐 탈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통합당이 그 공식적으로 네. 민경욱 의원 탈당해야 된다 하면 통합당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진짜 이건 정당이 아니다는 네. 거예요. 민경욱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헌법과 네. 법률이 무너졌다. 선거법이 무너졌다. 이래서 안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 탈당해라 뭐해라. 통합당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저는 그걸 딱 느꼈는데 네. 아 이젠 통합당이 다 됐다. 저런 소리가 나오면 국민들이 이제 통합당에서 탈당합니다. 네. 아 이제 아이고 거기는 이제 끝났어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죠. 그럼요. 민주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이게 세우자고 하는데 네. 그것을 통합당이 저거가 먼저 나와가지고 세워야 될 사람이 탈당해라. 운동하는 그 사람 혼자 사는 거 동정심도 안 가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같은 당 소속인데 저는 민경욱 의원을 보니까 저 선관인 노조위원장이나 정치인들 좀 알거든요. 예. 민경욱 혼자 움직이는 걸 보니까 진짜
혼자 고 너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안 되고 네. 동정심이 엄청나게 가는데 그러면 민경 의원이 뭐 행사한다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참여를 합니다. 아,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분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예. 될 사람이고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선관위의 그런 행정 절차라는 걸 뭐 거기서 몸담고 일을 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좀 예. 서포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포트를 해주고 예,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가르쳐야 그분도 판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럼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이고 여러분들 뭉칩시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열심히 뛰어주시고 민경욱 의원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우리가 민경욱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 그게 민주주의 지키는 거고 올바른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뭉칩시다, 여러분들. 예, 뭉쳐요. 아, 큰일 났습니다. 예. 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